진짜로 해야지.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자,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입니다. 은하라고 하는 게 뭐냐? 은하라고 하는 거냐? 옛날에 저 나이 살던 고향 그곳에 은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은하하면 굉장히 반짝반짝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반짝이지 않았다 그런 친구. 갑자기 왜 괜찮은 거지? 문득 생각이 났어. 연예인 중에도 심은하잖아, 심은하. 은하는 대체 뭔가야? 맨날 은하를 볼 때마다 나는 이 별이 안 떠오르고 사람이 자꾸 떠올랐어. 여자친구구나. 은하는 여자친구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은하를 뭐라 그래? 은하라고 하는 건 여러 천체들. 여러 천체의 집합인데, 많은 것들이 이제 모여있죠. 특히 이제 은하라고 하는 건이 안에 이제 뭘 포함하고 있냐면 뭘 포함하고 있느냐 여러 천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성분이나 성탄 등을 이제 포함을 한게 은하예요. 성운이 뭐고 성탄은 뭐냐라는 걸 한번 이제 먼저 볼 건데 책의 순서랑 약간 좀 다르게. 아야돼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운과 성탄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자 먼저 성운이요. 성운. 성운이라고 하는 건 뭘까? 별은 별인데 구름 모양의 별이다라는 거예요. 구름 모양의 별이다라는 거. 실제적으로 얘는 성운은 이거는 기억하세요. 별은 아니야. 별은 아니지만, 별은 아니고, 별과 별 사이에.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운이라고 하는데, 이 성운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성간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시게 되면 이러한 성간 물질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별의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성운이고요. 이러한 성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넉넉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매우 아야 하겠죠. 왜? 왜? 나 마음이 아야 한다는 게 언제 있나요? 마음이 아파. 자, 여기서 이제 성간물질이 뭐냐면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가스. 가스나 티끌이나 아니면 이제 뭐 얼음 알갱이나 굉장히 작은 물질들이 이제 뭉쳐있는 걸 성운이라고 해요. 아니,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모여서 성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안개. 안개라는 건 눈에 잡혀, 아니, 눈에 잡힌 게 아니라, 눈에 잡혀요, 잡히지 않아. 눈에 잡혀. 눈에는 보이지. 레이더. 눈에는 보이지만, 손에 잡혀, 안 잡혀? 잡히지 않는 거지. 마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운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이걸 뭐 이렇게 잡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다. 구름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성운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출 성운이라는 게 있어.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발광 성운이라고. 발광 성운. 그러니까 뭘 낸다? 빛을 방출한다라는 거예요. 고온의 빛에가
하는 기체에 의해서 빛이 방출됩니다. 그러한 성운을 우리는 방출성운이라고 합니다. 방출성운에는 어떤 게 있을까? 방출성운에는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오리온 대성운이라는 게 있어요. 오리온 대성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출성운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반사성운이라는 게 있어요. 반사성운. 반사성운. 이거는 뭘 해? 스스로 빛을 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게 되는 성운이죠. 그러니까 안개 같은 거에 빛을 비추면 이렇게 튕겨 나와서 이제 좀 밝게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반사 성운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반사 성운 뭐 있습니까? 메롱메롱.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메롱페성운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암흑성운이 있어. 암흑성. 암흑성운은 뭐냐? 얘는 빛을 차단해. 자, 안개 속에서는 빛이 잘 보여 보이잖아요. 안개 속에서는 안개등 켜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빛이 잘 통과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암흑성운은 성간 물질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 앞이. 그래서 잘 안 나와. 그래서 대표적인 암흑성운은 어떤 게 있어? 그치, 말머리 성운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원은 밀도가 진하다 보니까 뒤에 빛이 오더라도 거기는 가리고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게 보이는 게 암흑성운의 특징이다. 특히 이제 이 암흑성운 같은 경우는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잖아. 그러다 보니 후에 이 암흑성운에서 뭐가 별이 탄생하기에는 가장 최적이죠. 가장 잘 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암흑성운이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운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성운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 성단이라는 게 있어, 성단. 성단. 이거는 뭐냐면, 별의 물이라고 생각해요. 별의 물. 별의 물이. 그러니까 별들이 물이 단자 써가지고 모여있는 거. 모여있는 거. 최저 수십부터, 수십 개의 별들로부터 막 수천 개의 별들. 수십에서 수천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게 우리 성단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자, 여기는 이제 별의 물이기 때문에 성운이랑 좀 차이가 있겠죠? 반짝반짝 굉장히 빛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밝겠지. 모두 다 빛을 내고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성단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비교를 해요. 두 가지로 비교를 합니다. 뭐가 있냐면 구상성단과 그 다음에 산계성단이라는 게 있어.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으로 구별이 됩니다. 구상성단은 주로 이제 어떤 색을 띠냐면 이쪽에는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붉은색을 띠는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구상성단이고요. 산계성단은 대체적으로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별의 온도를 배웠죠. 별의 온도를 배웠습니다.
자, 붉은색이라는 거는 별의 온도가 높은 별일까요? 낮은 별일까요? 낮은 별. 여기는 온도가 높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붉은색은 온도가 높아요. 그 얘기는 수명도 엄청나게 긴 별들이 올려있는 게 구산성단입니다. 산계성단은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아. 수명이 되게 긴 별. 자, 여기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온도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젊은 청춘들이거든. 수명이 아직 짧아. 그런 별들로 이루어진 게 산계성단입니다. 보통 구산성단에 이제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수백 개 이상이 모여 있는 게 구산성단이고, 구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형태? 원형을 이루고 있는 거지. 원형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글동글하게 모여 있는 게 구산성단. 산계성단의 작은 퍼링이들이 흩어져 있는, 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퍼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왜 구산성단에 붉은색을 끼느냐? 대체로 이쪽에 있는 별들은 수명이 긴 별들, 늙은 별이 많아. 늙은 별, 늙은 별, 늙은 별. 여기는 젊은 별이 많아요. 젊은 별. 젊은 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치면 뭐와 같은 거야? 여러분이 이제 산계성단, 나 같은 사람 포함해서 저 옆방에 계신 분들은 왜 뭐? 왜? 내가 뭐 슬림하랬어요? 아니잖아. 내가 학원에서 제일 어리잖아. 제일 막내, 막내. 스물다섯 막내. 여자 선생님. 뭐? 어?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 없어. 왜? 없어.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 알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별이라고 하는 건, 별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인 특성을 몇 가지를 얘기해 줄게. 별의 일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짧고 굵게 살거나, 짧고 굵게, 혹은 가늘고 길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 별은 온도가 낮잖아?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을 띠겠지. 이게 수명은 되게 긴 별들. 태양은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 낮은 별이에요? 왜 이걸 여기다 썼냐? 짧고 굵게라는 얘기네. 얘들은 온도가 되게 높은 별들이에요. 푸른색이나 백색을 띠는 별들. 근데 얘네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짧게는 뭐 몇 천만 년, 한 1200만 년 정도 되는 그런 별들이 있는가 하면, 태양은 얼마 살았어요? 50억 년 살았습니다. 왜? 온도가 낮거든. 가늘고 길게 사는. 온도는 낮은데 수명은 되게 길어. 수명은 되게 긴 별들.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주로 짧고 굵게 사는 별들이 산계성단을 이루고 있고요, 가늘고 길게 사는 친구들이 또 이 구상성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태양은 이제 굳이 따진다면 어느 쪽에 속하겠어? 굳이 따진다면 태양은 이쪽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성단이더라라는 거예요. 성단.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그러한 특징을 아시면 되겠고, 정작 이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 우리 은하를 이야기를 우리 하는 은하. 우리 은하인데, 자, 우리 은하는 은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에 속하냐면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굉장히 이제 이러한 성운도 있고 성단으로도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되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 어디? 은하수라고 하는데, 은하수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은하수는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길게 이렇게 라인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뭉쳐있는 이런 라인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은하수라고 해요.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별들이, 별이, 별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밤하늘 가로주면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있는 은하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냐면 이 은하수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별들이 많거든. 자, 우리 은하는 어떻게 생겼냐. 우리의 생김새를 보자면 옆에서 본다면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본 모습. 그래서 보면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어. 생겼고 다음에 은하 외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태까지 그렸던 은하 중에 오늘이 제일 잘 그려진 것 같아. 느낌이 아주 좋아.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우리 은하가 생겼습니다. 우리 은하가 생겼는데, 자, 우리 은하의 지름은 얼마쯤 되냐면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쯤 되냐면 여기 한 10만 광년쯤 10만 광년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10만 광년이라는 얘기는 빛이 몇 년 동안 10만 년 동안 이동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10만 년 걸린다라는 거고, 그 중에 우리 태양계는 어디 위치에 있느냐? 요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요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은하 중심부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냐면 중심부로부터 한 3만 광년 정도 위치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다?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이 은하의 중심은 아니에요. 외곽 쪽에 속해 있죠. 외곽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을 우리는 은하핵이라고 부르고, 은하의 핵, 은하의 핵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나선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선팔. 알겠나요?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예? 예.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두께는 얼마쯤 되나요? 두께. 여기 두께는 얼마쯤 될까? 여기 두께. 약 1.5만 광년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헬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헬로. 여기 이제 외곽 부분을 이제 헬로라고 하는 헬로. 헬로라고 하는데, 이 헬로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구상성단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은하 핵도 뭘로 되어 있냐면 주로 구상성단으로 되어 있어요. 나선팔은 보통 산계성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은하의
옆모습이더라. 우리는 옆모습이고요. 이거를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지만 위에서 봤을 땐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은하 핵이 이렇게 있으면 은하 핵이 약간 막대기 모양처럼 생겼어요. 막대기 모양처럼. 여기에 거대한 나선 다리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선 다리 이렇게 이렇게 뻗어 있는 구조. 이게 우리 은하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알겠습니까? 위에서 바라본 모습. 알았어. 너 내가 불신의 눈빛을 보내니까 책이랑 좀 다시 비슷하게 그려줄게요. 그렇게 이상한 걸 봤다든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잖아. 책이랑 다시 맞춰서 그려줄게요.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지 마. 내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뭘 했을 거다. 그림을 잘 그렸으면 여기 아니고 미술학원에 있었겠지. 그러지 않니? 뭐 그리는 거예요? 어? 뭐 그리는 거냐고? 은하 그리는 거. 에이씨. 다시. 이거 그릴 줄 알았어. 아니거든? 팔이다. 아니거든? 근데 이건 더 아닌 것 같아. 보고 그려요. 아니, 그니까. 쌤도 그냥 빔으로 하라니까요. 결국 참고하게. 좀 비슷하지 않았어, 이제? 아니요. 좀 비슷. 아직 덜 그렸거든? 어? 작은 나선팔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 자, 그 중에 이제 태양계는 이 큰 나선팔의 외곽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큰 나선팔 외곽 지역에. 여기에 태양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길다랗게.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거를 막대 구조라고 해요. 막대 구조. 그래서 우리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하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해봐. 은하를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 눈앞을 딱 가 있으면 내 얼굴 전체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중점 보이겠지. 이렇게 보면서 여기 글씨 읽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가까이 가면 이렇게 눈앞에다 이렇게 대놓으면 분필 보여? 아니, 안 됐어. 왜 그래? 안 보이죠? 이런 거랑 같은 거야. 우리가 은하를 보려면 최소한 10만 광년 이상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어떻게 봐? 인류의 역사는 10만 년이 넘었습니까? 우주선 타고 갔나요? 그럼 우리 은하 모습 어떻게 봤어? 반사된 거. 그치. 전자기파를 분석을 한 거예요. 지구로 오는 이 전자기파, 빛의 파장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낸 거지. 똑똑하죠. 우리 사람은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주선 쏘고 하는 거지. 똑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나는 그런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은하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은하의 특성이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몇 개쯤 이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쯤 있더라. 80장은 별자리고요. 별이 몇 개쯤 있다?
별이 얼마나 있냐? 2,000억 개쯤 있습니다. 2,000억 개의 별로 우리 은하는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요게 우리 은하의 특성이죠. 됐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은하들이 있느냐라는 거. 수십억 개, 수십 조 개가 넘는 그런 은하들이 있어요. 그럼 이 우주는 어떤 은하? 은하의 구성을 살펴보자. 은하는 그 특징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특정 형태의 유무, 특정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특정 형태가 있는 것들, 없는 것. 특정 형태가 있으면 yes, yes, yes. 여기는 no 해가지고 yes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no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no로 가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게 불규칙 은하라고. 불규칙 은하. 불규칙 은하라고 불러요. 불규칙 은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yes 갔는데 yes에서 이제 그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응? 그다음 질문으로 가요. 그다음 여기에 은하의 아니 아니 나선팔. 나선팔의 유무. 나선팔 있느냐 없느냐. 나선팔이 있는 친구들. 자, 여기 no. 나선팔 없어. 나선팔이 없는 친구 중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누구냐면 여기는 타원 은하. 타원 은하가 등장을 해요. 타원 은하. 자, 그러면 이제 yes이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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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yes. 나선팔 있어. 근데 그 다음은 자 은하핵. 은하핵의 막대. 은하핵의 막대. 막대가 있냐 없냐. 막대가 있냐 없냐로 나눕니다. 이렇게 둘러 나와요. 막대가 있어. Yes. No. 막대 있냐 없냐. 그래서 yes, 막대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막대 나선 은하라. 그다음 막대 구조가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하지. 정상 나선 은하. 자, 그 타원 은하는 어떻게 생겼냐? 이 은하핵의 그 타원의 뭐라 해야 되지? 얼마나 이제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타원 은하를 나누게 되고요. 타원 은하는 약간 둥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 주로 이제 뭘로 되어 있냐면 구상성단들 중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타원 은하입니다. 자, 불규칙 은하는 진짜 불규칙으로 생겼어. 막 이런 식으로 생겼어. 특정한 모양이 없어요. 특정 모양이 없습니다. 불규칙은. 자, 정상 나선 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와 있죠. 정상 나선 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정상 나선 은하. 나선팔이 뻗어 있거든. 여기 나선팔이 있잖아요. 은행 중심부터 나선팔이. 막대 나선 은하는 어떻게 생겼어? 막대 구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막대 나선 은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은하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은하들이 뭉치면 뭐가 되느냐? 은하들이 뭉치면 자 여러 은하들이 모일 거 아니야? 여러 은하들이 모입니다. 은하가 모이면 이제 뭐가 되고? 은하군이 돼요. 은하군이 되고요.
은하 군이 모이면 은하 단이 됩니다. 그리고 은하 단이 모이면 초은하 단. 그리고 이 초은하 단들이 모여서 이제 뭘 형성하는 거야? 우주의 거대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것들이 이제 모여서. 근데 우리에나 하나도 2천억 개의 별들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는 정말 무궁무진한 거죠. 인류에게 있어서 우주는 아직도 너무 미지의 세계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 이 우주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그러면 이러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탐사를 할 거고 어떻게 개발을 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